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했다는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가 일가 사건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합니다. 법대로 하면 사법체리감입니다. 먼저 어저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말씀드립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대통령 후보 면접관 취소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부로서 책임 있게 일하겠다 약속드립니다. 민주당답게 대통령 후보를 뽑고 민주당다운 정체성을 지키면서 민주당 후보를 뽑도록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검찰이 코링크 피 실소유자라며 온 나라를 들썩거리며 억지 기소했던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오촌 조카가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일으킨 권력 유착형 비리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배척하는 판시를 냈습니다.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멀쩡한 집안 하나를 그야말로 풍비박산 내면서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기세등등하게 큰소리치던 검사 출신 정치인 윤석열 씨. 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라도 되는 것처럼 100곳 이상이나 들쑤시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수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 인사권에 들이받던 윤석열 씨, 왜 아무런 말도 없습니까? 검사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시작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저임망 수사는 그야말로 사냥이었습니다. 그 칼춤의 광풍 뒤에 한 가정을 악마화하고 여전히 고통과 조롱 속에 살게 만든 죄값을 무엇으로 치르시겠습니까? 정치인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동훈 윤석열 대변인은 왜 사퇴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은 그 이유를 진짜 모르십니까? 최근 캠프에 합류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던 사퇴 배경에 뇌물 의혹이 있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잘 다니던 조선일보를 그만두자 말자 다시 6일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본인은 모르십니까? 어떤 수상한 경로로 윤석열 씨 혹은 캠프가 이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몰랐다는 일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 앞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현실 정치인인 것입니다. 인지 경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작하자마자 실패했던 인사에 대해서 입장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는 게 정치인 윤석열의 의무입니다. 오늘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하던 장모 바보 윤석열 씨 장모 최 씨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최 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편취,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분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차례를 기다리는 윤석열 일가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이권 개입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했다는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가 일가 사건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합니다. 법대로 하면 사법체리감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그냥 가면 대통령 돼도 날아갈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